은 어버이주의입니다. 부모의 그 존재와 의미와 가치는 자녀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간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시원찮으면은 부모의 성공은 완전히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낮은 위치에 있고 빚, 어, 빚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잘 되면은 예. 어깨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첫째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어 신앙을 물려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자녀들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련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젊은 의사가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수용소 병원에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두 가지. 나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겠다. 그리고 둘째, 자기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처럼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때 한 죄수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뭐, 시베리아 수용소인데 당연하겠죠. 안타깝게 여긴 이 의사는 그를 돕기로 결심하고 비밀수술을 해줍니다. 들통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네. 어, 그리고 다음날 형장에 이슬이 됩니다. 처형 당하기 직전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가? 그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면 설사내가 그로 인하여 죽음 당한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술을 받고 육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청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알렉산더 솔젠신입니다. 노벨 문학상. 네. 알렉산드르 솔즈니치는 소련에서 추방되어서 미국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영광 깊은 글로 잠자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영혼을 깨웠는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알렉산드르 솔즈니치는 노벨상도 받았지만 기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영광 깊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보리스 콤펠트는 젊어서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아들 알렉산더 솔제니친 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더욱더욱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롭지도 않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신나게 일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실 돈좀못 벌면 어떻습니까? 결혼 좀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 최고입니다. 비록 돈못 벌고 결혼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가되 선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일대. 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무능합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신실하여서 끝까지 무능한 채 신실하였습니다. 그 뒤에 야곱이 이 뒤를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끝끝내 승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거가 됩니다. 네. 그의 아들 요셉은 구약에서 흠이 없는 유일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네. 어,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를 갖다가 세뇌시키기 위해서 태양신의 제사장 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이 요셉은 여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님 외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가장 튼실한 믿음의 종자를 요셉이 창출해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 종자를 200만으로 키우시고 적과 구르르는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도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보다 나는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저보다 훌륭한,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 당부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사랑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 금지한 이유도 모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대한항공 가족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대째입니다. 네. 그런 곤욕을 치르느니, 그죠? 네. 그 사람들은 아마 그것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재산을 뺏길 것 같아. 그런데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 발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고 그 효도한 어, 하나님의 자녀 아니 그 효도한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나열하는데 그것은 공자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계명 주셨습니다. 어, 나외 다른 신 있게 말지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만 망경대이거치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봉사홍금열심히 아니었고 그네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출애극기에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다섯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지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고그 가운데 뜬금없이 여화를 경외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모의 역할을 잘해서 잘해서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리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만 거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만 거하고 있는 사람을 세상으로 해서 세상과 하나님 그 사랑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지만 어떤 위기 역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반듯하게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정말로 큰일을 해낸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기에 아예 다윗의 별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다윗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딱한 가지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론 압살롬, 아도니아, 어, 형제임에도 서로 죽였고요. 예. 형제들끼리 싸움 보는 거 가슴 부모로서 가장 가슴이 아픈데 서로 죽입니다, 진짜로.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왕위를 찬탈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살아 생전에 참으로 못볼 꼴들은 많이 보았는데 모두 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 자란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달랐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훨씬 훌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수성가여서 기업을 잘일고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망나니 아들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요? 성실이라는 꼴을못 봤으니까요. 네. 갑질을 하느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몇 배나 키워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은 솔로몬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그 거대한 문명 사이에 낀, 예, 새우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이리 치우고 저리 치웠고 이스라엘 역사상 이집트에 붙을까 메소포타미아에 붙을까 언제나 외교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그두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서 중앙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한 효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드는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나라를 안정시킨다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는 마음 오늘 읽은 본 말씀이 그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도 효자요. 하나님께도 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다지 큰 건물이 아닙니다. 길이도 6 0규빗 3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미터. 그리고, 어, 폭은 2 0규빗 10미터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될까요? 네. 높이는 한 15미터 정도 되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던지 7년이나 걸려서 완성하고 최고의 재료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 성전에 온전히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겸손한 사람. 제가 솔로몬을 이렇게 강해하기가 참좀 괴롭습니다. 왜요? 말년에 말년에 그것을 다 망쳤기 때문이지만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죽어지내기는 쉽고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다면은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재주만은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이 겸손하다면은 그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브레이크스루 컴퍼니에서 그 CEO들, 잘 나가는 브레이크스루 컴퍼니를 이룩한 CEO 중에 첫 번째 리더십에 그, 그들의 칭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탄을 자아내는 겸손함입니다. 그냥 보통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몸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결코 그 회사를 자기 왕국으로, 자기를 영웅시하는 일을 절대로 금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라고 생각, 마음 뭐 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네, 삶의 자세. 솔로몬은 지혜에서 그를 따람이 없었습니다. 바깥다식하여서 모든 동식물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예술적 재능과 학문적 식기전이 높았는데 자머는 3,000개, 시와 노래는 1,005시나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주기 3년 만에 약소국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고요. 예, 음은 정도는 이스라엘에서 전혀 귀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차, 탁월한 지도자 불세출의 대항인데, 그러므로, 그럼에도 그는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소중한 구절이 있습니다. 11기상 7장 21절. 이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인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입구 맨 들어갈 때 커다란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권립자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이고 보아스는 능력은 오직 그분께만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도 솔로몬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날량한 그 저기 건물 남겨놓고 그 건립자 또 기부자 명단 어디나 다 명패를 만들어 붙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예,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어느 한 구퉁이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또한 우리 교회 특별히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드린 봉원 예배 때 하나님께 아랜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 네, 24절 말씀. 주께서 주의종 내 아비 다위되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아버지, 나 잘했죠? 하나님, 내가 지은 성전 마음에 드셨어요? 내 이거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내가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했지? 예. 네. 하나님, 저 산부예배 꼭 살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 청년들, 제가 마지막으로 모세오경과 보금서 위에 그들의 삶을 놓고 싶습니다. 2주 전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조차 자신이 아닌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마친 것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되었다. 자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아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덕성이 아닙니다. 덕성이라 그러면 겉으로 그런 척 하는데 겸손은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 진짜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진짜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끝도 없이 배우게 만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채우게 만들고 자기를 교정시키고 자기를 보충하게 만들어서 점점 점점 하나님의 예. 충만으로 채워나가는 바로 그것이 겸손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마음은 안 거는 데 앞에서 이러 겸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가득 차셔서 정말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브레이크스루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점점 새로운 시대가 나옵니다. 이거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있죠.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주도할 것이 누구예요? 청년들인데 옛날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또 가서 어, 금고 놓고 땅이나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죠. 여러분, 영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영감, 예, 아이디어, 이것은 있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돌려봐도 맨 나쁜 것밖에는 없습니다. 웬 주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에다 위할 위자 합쳐지면은 살비 위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이득을 취하겠다고 짱구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접한 것들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도 안 됩니다. 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없는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할때 아이디어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까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외 다른 신께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전도봉사 헌금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진짜로 살인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해 먹는 것. 생명을 이용해 먹는 게 모두 다 간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때 적정 기술 같은 거 있죠 잔소리됐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솔로몬의 말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합니까? 솔직히 최선 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모두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내가 이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도 노래 한번 해놓고 목에 힘을 줍니다 <laughs> 일부 성가대원 말고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경박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솔로몬은 여기에서 더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한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솔로몬의 나자짐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있죠. 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기까지 한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발들여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ᄒ자만 들어도 죽이려고 듭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2000년 전에 죽은 시골 목수 청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에 여행 온 것. 여러분, 땅은 밟는 사람 임자입니다. 다, 전부 다숨한번 쉬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물으세요. 이 공기 네가 만들었니? 아무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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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건물 짓는데 우리가 기여한 바 있습니까? 월세 좀 낸다고요? 그건 당연히 내야죠. 여러분 그렇지만 땅은 밟는 사람 임자입니다. 밟는 사람. 네. 산으로 들러 다니십시오. 이 아름다운 자연에 내 혼자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나의 선물로 주셨습니까 저절로 나옵니다. 괜히 금거 놓고 복닥거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갖 정성을 들여 7년 동안이나 지은 이 성전 온통 금으로 도배한 성전 그러면서도 감히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럽습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은. 내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이미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솔로몬이 이어서래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증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것 다시 말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럽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일 필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요즘 목사들한테 어? 교인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헌금으로 횡령해먹고 교회 건물 세워놓고는 지 거라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을 짓고 하나님께 오히려 간청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 임하고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솔로몬의 신앙 고백 가로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해답 나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로 합시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큰에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최고의 은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기까지 한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감사하면서 감당할 때 나의 생명 살고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며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전해주고 베풀 수 있는 모두가 되어 칭찬받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